현지 시간 10월 18일 오전 10시, 국내 시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개최된 애플 이벤트를 통해 애플 실리콘 M1의 성능 강화형 파생칩 M1X를 탑재한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애플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M1X 맥북 프로에 대한 루머는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M1X의 성능부터 썬더볼트, HDMI, SD카드 포트 추가,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120Hz 구조사열까지 가격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모르겠다는 걱정 말고는 M1X 맥북에 대한 소식은 모두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아주 걱정되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애플 서브레딧의 한 유저 닉 시아오는 새로운 맥북 프로에 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닉 시아오는 자신의 출처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들은 소식이며 자신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닉 시아오는 두 달 전에 맥북 프로의 공급망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으며 이 사람에게 새로운 맥북 프로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들은 다른 매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온 소식들과 교차하긴 하여 이 사람에게 들은 맥북 프로에 대한 정보들은 신뢰도가 높은 유출이라 믿는다고 합니다. 닉 시아오가 들은 정보들은 미니 LED, HDR 제공 등등 이미 알려진 소식들이 있는데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닉 시아오는 맥북의 디스플레이에 아이폰 12 시리즈와 비슷한 사이즈의 노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의 작은 사이즈 노치도 아니고 이전 노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노치도 아닙니다. 새로운 맥북 프로는 터치 아이디가 그대로 유지되며 이 노치 어레이에는 FHD 해상도의 웹캠, 트루톤 센서, 마이크를 배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노치는 이번 맥북 프로뿐만 아니라 2022년 출시 예정인 맥북 에어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 레딧의 글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맥북의 노치가 적용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소식들이 또 존재합니다. 사파리 기술 프리뷰의 크래시 보고서에 세이프 에어리어에 대한 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세이프 에어리어는 iOS에 적용된 내비게이션바, 상태바, 노치 등에 의해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방해받지 않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세이프 에어리어가 macOS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SNS 웨이브의 유저 AnyTurtle99라는 유저는 노치가 적용된 맥북의 디스플레이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의 상단쪽을 보면 노치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게 남아있는 노치 어레이의 3D 도면에도 Face ID를 위한 툴뎁스 카메라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좌측이 마이크이고 중앙이 FHD 해상도의 카메라, 우측이 트루톤 센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Face ID라도 들어가면 노치를 적용할 이유라도 생기는데 노치를 가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배제를 줄이면서 카메라, 마이크, 트루톤 센서 탑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macOS의 상단 상태바의 중앙 부분은 대부분 비어있기 때문에 iOS와는 다르게 기존 유저 사용성에 노치가 방해하는 일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노치 자체가 보기가 싫다는 거죠. 굳이 노치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닉 시아오는 몇 가지 소식들을 더 언급했습니다. 일단 터치바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터치 아이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유저들에게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던 터치바는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키보드의 색상도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맥북은 키만 검은색이고 사이 부분들은 맥북의 색상을 그대로 따라갔었는데 이번 맥북 프로는 키보드 영역 자체가 아예 검게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맥북에서 가장 큰 시각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해요. 대충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키보드 부분이 아예 검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트에 대한 부분으로 좌측에는 새로운 맥세이프 충전 포트, 두 개의 썬더볼트 포트, 3.5mm 이어폰 잭, 오른쪽에는 HDMI 포트, SD카드 슬롯, 한 개의 썬더볼트 포트가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노트북에 노치가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 이해가 안 됩니다. 노치를 적용하면서 얻는 공간적인 이득보다 디자인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과연 이틀 뒤 새벽 2시, 사실상 그냥 내일 늦은 밤이죠. 우리가 기대하던 M1X 맥북 프로는 노치를 적용해서 나올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이벤트를 지켜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M1X 맥북 프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